저한테는 3살 된 딸이 있어요. 2014년 3월 25일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한 50일 정도 됐을 때 엄지손가락을 빨지는 못하고 손을 이렇게 입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보 엄마니까 막 검색을 했죠. 손가락을 빠는 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50일 된 아기가 손가락을 빠는 건 좋은 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스스로 자기 위안을 찾는 거라서 좋은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3살, 4살 지나고 5살이 지나서도 손을 빨면 그거는 나쁜 버릇이 되는 거라서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50일밖에 안된 아기의 엄마였으니까 이렇게 손을, 엄지손가락을 찾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엄지손가락을 못 찾고 이렇게 손을 다 빨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엄지손가락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한돌 정도 되고 나니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뭔가 불안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 그럴 때는 계속 엄지손가락을 빨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막 했죠. 이게 습관이 되면 안될것 같아서 이 손가락 빠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 막 이런 걸딱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다 귀엽게 그림을 그려서 이게 친구야. 네 친구니까 빨지 마. 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돌밖에 안된 그런 아기라서 제 말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친구라는 개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죠. 막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쓴 그런 걸 여기다 발라서 먹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빤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밴드를 붙여주래요. 밴드를 붙이면 빨다가 불편하니까 안빨 거다. 기구 같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밴드를 붙여줬어요. 귀여운 뽀로로 밴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뽀로로 밴드를 모든 손가락에 다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을 못 빨게 하니까 이 손가락을 빨고, 이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면 이 손가락에 빨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한동안 열 손가락에 다 붙여줬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가락 10개가 다 밴드로 붙여져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또 뭔가 진짜 다친 애가 아닌데 진짜 다친 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약해져서 밴드를 좀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다 풀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이빨로 막 뜯어서 밴드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검색을 막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는 엄지손가락이 아프니까 검지손가락으로 빨어.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빨기 좀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지손가락을 빠는 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대신 검지손가락 빨기 그랬더니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웃으면서 검지손가락을 막 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6개월이 넘게 검지손가락을 계속 빠는 거예요. 이제는 엄지손가락은 안 빨고 검지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걱정은 많이 됐지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그냥 우선은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검지손가락을 체크를 하니까 이 검지손가락이 굳은 살이 맥인 거예요. 하도 빨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집에 뽀로로 밴드가 있어요. 그 뽀로로에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을 오렸어요. 아주 조그맣게 캐릭터들을 오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손톱에다가 다 캐릭터들을 붙여줬어요. 뽀로로, 포비, 루피, 패티, 해리, 저 이름을 다 외우거든요. 그렇게 다 붙여줬는데 잠결에 손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안 돼, 안 돼! 민송아, 뽀로로 친구들이 민송이한테 놀러 왔어. 봐봐. 그랬더니 갑자기 민송이가 잠을 확 깨면서 어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민송아, 이거 봐. 네 손가락에 뽀로로 친구들이 놀러 왔어. 그랬더니 민송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우와, 진짜? 엄마는? 엄마 손가락에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엄마한테는 안 왔네. 뽀로로 친구들이 민송이한테만 놀러 갔나 봐. 그랬더니 민송이가 너무 순수하게 와, 너무 좋다. 뽀로로, 크롱. 막 이러면서 이름을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랬죠. 친구들은 먹으면 안 돼. 이말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섭죠? 친구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 빨지 마. 그랬더니 진짜 손가락 안 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서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뽀로로 친구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두세 시간 동안은 손가락을 안 빨았어요. 제발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Hi guys, I really hope you enjoyed the video. If you are not subscribed to our YouTube channel, then please subscribe so you don't miss our next video. And if you like to be notified when we upload, please hit the notification button right next to it. By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